지난 12년 동안 미국을 비롯해 이것도 미국을 비롯해서 중국, 일본 그리고 유럽 여러 국가 순방 외교, 민감 외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통일 외교를 위해서 우리가 러시아를 가게 되고 우리 김석현 시인이 시를 쓸 때마다 바이카로를 얘기하는데 바이카로에 가서 맥주 좀 마셔보고 커피 마셔보고 그래야 정신을 이은경님, 우리 민족권이 살아있는 회원들입니다. 놀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역사 창조의 사실로 견뎌서 나는 화순이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저 고정하고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이제 김정은 체제가 들어왔는데 과연 북한의 핵무기를 어떻게 만지작거리고 있을까 김정인의 속마음을 한번 좀 짚어보고 우리가 3월 말에 핵안보정상회의를 한국에서 엽니다. 45개국이 오는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에요. 그래서 한반도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우리가 대로 통일 외교도 중요하고 반면에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 아마 전망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성택 박사가 또 우리 회원인데 어찌 그냥 가도록 내버려둘 수 있습니까? 잠깐 좀 모시고 그 얘기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 박사님 이번에 특별히 통일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박수로 환영합시다.